네,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4장 직독직해 21절부터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21절 보시면요. And he said to them,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Is a lamp brought in to be put on the basket or on the bed and not on a stand? 자, 램프를 가져옵니다. in 어디 안에 to be put 어디 두기 위해서 under 아래 basket 아래 요거 basket을 NIV 성경에서는 bowl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NASB나 NLT 또 ESB는 다 이렇게 basket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말 아래 또는 이렇게 바구니 아래 두기 위해서 또는 침대 아래 두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느냐? Not on a stand. 스탠드 위에 두지 않겠느냐 말이죠. 등경 위에 두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램프를 그 바구니 아래나 침대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그러니까 스탠드 위에 두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For nothing is hidden except to be made manifest. 자, hidden은 숨기다는 뜻이죠. 그다음 manifest는 드러내다, 공개하다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드러내지 않고는 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그리고 라이트가 비추다는데 나타내다는 뜻입니다.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자, 이게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자, 23절 보시면 If anyone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자,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And he said to them, 예수께서 말하시기를, pay attention to. 자, pay attention, 스스로 삼가라. 말입니다. 집중해라. To what you hear. 자, 듣는 것을 삼가라. With the measure you use. 자, 내가 사용하는 measure. 이게 measure가 측정, 자, 이런 뜻인데요. 우리 헤아린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it will be measured to you.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and still more will be added to you. 자,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다. For to one who has. 자, has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will be given 더 주어질 것이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even What has will be taken away. 자,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26절 보시면 And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as if a man should scatter seed on the ground. 자, 하나님 나라는 마치 as 마치 뭐뭐 같다. 한 사람이 should scatter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땅에다가 he sleeps and lies night and day. 자, 그가 밤낮에 자고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 씨는 the seed sprout 싹이 트고 자라납니다. 자, he knows not how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The earth produced by itself. 그 땅은 생산합니다. 그 스스로. First the braid. 자, braid는 잎입니다. 처음엔 잎이 되고, then the ear. 자, ear가 기저흔의 이삭이 되고, then 그리고 나서 the full of grain in the ear. 자, ear가 이삭이 돼서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열린다. But when the grain is ripe. 자, 그 곡식이 익었을 때, at once. 즉시 그는 put in In the sickle, 낫을 대고요. Because the harvest has come. 왜냐하면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절 보시면, And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With what can we compare the kingdom of God? 자, the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엇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또는 what parable? 자, parable 비유죠. 무슨 비유로 shall we use for it?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 31절 보시면 It's like 자, 이때 like 뭐뭐 같다 한 거죠. A grain of mustard seed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자, 그것은 여기 이제 관계되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보충 설명을 합니다. 땅에 뿌려졌을 때 그 씨가 이제 위치가 바로 여기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씨는 smallest, 최상급, 이제 가장 작습니다. 모든 씨들 중에서 땅에 있는. Yet when it is sown, 자, 그것이 그 뿌려졌을 때 it grows up, 자라나고 becomes large, 자, 점점 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all the garden plants, 그 정원에 있는 식물보다도 더 커지게 되고 put out large branch, 자, 큰 가지를 냅니다. So that, 그래서 the bird of the year, 공중의 새들이 can make a nest, 네스트를 둥지를 in its shade, 그늘에 만들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with many such parables, parable 비유입니다. 그런 많은 비유로 he spoke the word to them,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As they were able to hear, 자, be able to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 수 있을 대로, 있을 정도로 he did not speak,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뭐 없이는, without parable, 비유 없이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private, 개인적으로 to his own disciples,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he explained everything, 그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On that day, 자, 그날 when evening had come, 저녁이 왔을 때, 저물 때 he said to them,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Let's go across, 자, 건너가자 to other side, 다른 쪽으로 and leaving the crowd, 자, 그들 무리를 떠나서, they took him, 그들은 그를 데리고 with them, 그들과 함께 in the boat, 배에서 just as he was, 그가 함께 있을 때까지. 자, just as he was는 예수님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이제 배가 같이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And other boats were with them, 다른 배들도 그와 함께 했고요. And a great windstorm arose, 자,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The waves were breaking into boat, 그 파도가 보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So that, 자, 그래서 the boat was already filling, 자, 보트가 완전히 그 filling, 물이 가득 차게 됐네요. 예, 38절 보시면 그러나, 자, 그는 예수님은 in the stern, stern이 이제 고물이라는 건데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그 배 뒷부분 고물에 계셨는데 뭐 하고 계시냐면 sleep, 잠자고 계셨어요. On the cushion, 베개에. And they wake him, 자, wake는 깨우죠. 그들이, 제자들이 그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Teacher, do you not care? 선생님, do you not care? 돌보지 않으십니까? 데디아를 We are perishing.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예, 39절 보시면, and he awake. 자, 그가 깨셨어요. 그리고 rebuke the wind, 바람을 꾸짖으시고 said to the sea, 바다에게 말했습니다. Peace, 잔잔하라. Be still, 또 마찬가지죠. 잔잔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the wind ceased. 자, 그럼 예, 바람이 그쳤습니다. There was great calm. 자, great calm 하면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He said to them,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Why are you so afraid? 자, afraid 하면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Have you still no faith? 아직도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자, 그들은 be filled with 하면은 몸을 가득 차다죠. 그래서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And said to one another,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Then who is this?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Then even the wind and the sea obey him. 심지어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순종하는가? 자,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장까지 마쳤는데 수고하셨습니다.